안녕하세요. 2018 가을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테리 케미스트리의 사회를 맡은 홍익대학교 하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의하면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고 영하의 추위가 다가온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바깥 기온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게 맞는데 강연은 지금 4강, 5강, 6강 거듭할수록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 달력 받으셨죠? 예, 오는 11월 26일은 카오스 재단이 설립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4살박이 아이로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좋은 과학 강연으로 또는 더 좋은 기획으로 찾아뵙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문 때도 재미있는 강연이었다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설문조사 잘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에는 숲이 있고 숲을 보는 능력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숲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나무를 봐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유수 교수님의 강연은 화학에서 숲이 아닌 나무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김유수 교수님 강연은 그렇게 되고 2부는 저와 서울대 김지환 교수님께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2부 패널 토의의 주제는 과학자들은 왜 극한을 사랑할까? 마이너스 273도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단분자의 미래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지환 교수님의 미니 강연인 3분 과학 분자를 흥분시키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일본에서 와주신 리켄의 김유수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말하기를 준비 과정 중에 굉장히 따사로운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허설을 통해서도 보니까 따사로울 뿐만 아니고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화학계의 섬세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김유수 교수님을 오늘의 키워드인 극한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아우, 너무 민망해서요.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말씀해 주실 그 분자 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현재 재직하고 계신 일본의 리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리켄이라고 하는 이화학연구소의 일본 말이고요. 설립을 191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간 넘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연구소이자 그리고 유일하게 자연과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초연구소입니다. 예. 100년이 넘은 과학기간이라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서는 참 부럽습니다. 그럼 김유수 교수님의 강연, 눈으로 보는 분자 한 개의 화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수로 갑니다. 여러분들 날씨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네, 저는 동경에서 왔는데요. 올해로 동경에서 산 지 2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또 서울에 오니까 또 서울의 그 차가운 바람이 주는 어떤 향수 같은 것도 그것도 오늘 잠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비나 눈이 안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이거를 켜야 되나요? 켜야 되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눈으로 보는 분자 한 개의 화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분자 한 개가 화학 반응을 겪기 전과 후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카고에 있는 그림인데요. 1880년대 휴세라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미국의 크리스 조던이라는 예술가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 보니까 어느 한 구석을 뚜렷하게 쳐다보니까 뭔가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그림이라는 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미국에서 30초마다 소비되는 한 10만 개 정도의 알루미늄 캔을 모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가 옛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건 굉장히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1 더하기 1은 2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이 모여서 만든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화학자인 저로서는 아 우리 화학자의 미션 해야 되는 일은 이 플러스 알파를 얼마만큼 극대화시키고 새롭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아까 같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루미늄 캔 하나하나의 색깔과 모양과 방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분을 알아야지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분이 하셨냐면 제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왜 분자 한 개를 그렇게 알자고 집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물 분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된 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 분자는 분해 반응을 합니다. 수소와 산소. 중학교 때 배우실 때 왜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약분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원자가 아니라 분자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항상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강연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게 항상 2대 1로 2대 1의 비율로 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1800년도에 아주 쉬운 전기와 반응을 시켜서 그 결과로 알게 된 건데요. 그 이 전극 어떤 전극에서는 환원이 돼갖고 수소가 나오고 많이 나오고 어떤 전극에서는 산화가 돼갖고 산소가 반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보고 계속 자료를 수집해갖고 방정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물 분자 그러면은 물이 아니라 물 분자 한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는 거는 가능하죠.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산소 하나는 수소와 두 개의 수소와 결합을 하고 있는데 팔을 하나 자르느냐 두 개를 다 자르느냐 이런 선택지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 분자 하나를 갖고 이렇게 잘라보고 붙여보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오늘의 강연의 배경 설명 그리고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손 위에다가 물분자를 한 개 딱 올려놓고 눈으로 보고 잘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 호기심 그게 어떤 식으로 실현이 돼가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학반응과 촉매라는 이름의 챕터입니다. 아까 말씀 보여드린 이 그림은 1880년대 후반에 아주 우아한 귀족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산업혁명에 이은 그 인구 증가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갖고 거기서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기근이 일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걸 갖고 사회학자인 토마스 멜서스는 아니 생산하는 건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자꾸 애만 나면은 우리가 인류가 망해요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해요. 근데 비료가 없어요. 퇴비를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 중에 많이 있는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합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 화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공기 중의 질소를 땅으로 갖고 와서 이 퇴비를 만들 퇴비를 대신할 수 있는 비료를 만들어서 식물을 키워서 그 단백질을 인간이 섭취할 수 있게 할까를 고민을 한 거죠. 프리츠 하버라는 화학자가 독일의 화학자가 드디어 공기 중의 질소를 갖고 와서 수소랑 막 섞어갖고 암모니아를 만들면 된다라는 걸 실제로 생각을 하고 보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조건이 힘들어서 보통의 반응에서는 이런 걸 얻기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었고요.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그 다음에 파칼보시라는 화학자도 이분 둘 다 무섭게 생겼죠. 좀 독일 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적당한 환경을 만드니까 이런 암모니아가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두 분이 합쳐갖고 하버보시법이라는 질소 고정법을 개발을 했고 이 공로를 기반으로 해서 두 분이 다 노벨 화학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지 않고 인구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 2%가 이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가 돼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5%가 이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가 됩니다. 1년에 생산되는 암모니아는 1억 2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반응을 생각을 해보면요. 반응물이 질소와 수소, 그 다음에 생성물이 암모니아.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지 않죠.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김성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긴 열역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산을 넘어야 되고 지난번에 윤한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활성화 상태라는 상태를 지나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화학결합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넘어야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이 활성화 상태에 필요한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가는 과정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아세요. 뭘 쓰면요? 촉매를 쓰면. 그래서 촉매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스스로 반응하지 않지 반응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을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걸로 오스트발트라는 분이 노벨상을 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알아보죠. 처음에 이 촉매라는 말을 만든 분은 베르젤리우스라는 분입니다. 1830년대예요. 그 전에도 촉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촉매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촉매라는 게 있으면 반응이 쉽게 가고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게 이걸 카탈리스트예요. 히라버로 끊다, 풀다, 분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물이 다 조각조각 나는 과정을 굉장히 하이라이트 시킨 이름이죠. 그런데 그 뒤에 1899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미 이 촉매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느냐 라는 것까지 메커니즘이 거의 다 밝혀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촉매라는 거를 일본말로 만들려고 할 때 아, 이 자르다라는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접촉시켜서 매개 중매쟁이를 한다. 생성물끼리 중매쟁이를 시켜갖고 반응물끼리 만나게 해서 생성물을 만든다. 그런 개념까지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접촉시켜서 소개해준다. 이런 말로 접촉매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한국과 중국과 그 한자 문화권에서 이 말로 통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반응물을 쪼개서 만들 쪼개든가 붙이든가 하는 이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손을 보통들 촉매를 써갖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른 촉매가 아니라 표면을 이용해서 분자의 반응을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분자가 있어야죠. 분자가 주인공이니까 이제 분자가 나옵니다. 표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게 다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표면화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표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물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가장 밖에 있는 것, 가장 처음 보고 처음 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귤이 있죠. 제 얼굴같이 우툴두툴한데요. 근데 여기도 표면이 있죠. 그런데 귤을 쌓아놓으면은 표면의 개념이 또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 귤의 모임의 표면이 따로 있어요. 이게 표면이에요. 그리고 귤을 잘라보면은 아까 표면이지 않았던 것들이 표면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표면이에요. 귤 하나도 이게 표면이에요. 그래서 표면의 정의는 정해져 있는, 표면의 표면은 어떤 물질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든지 가장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걸 표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학에서 표면이란 뭔가 원자나 분자들의 놀이터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 물질의 표면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오늘 고체 표면을 다룰 겁니다. 분자가 반응물이에요. 반응하기 전에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표면에 오면 흡착 분자가 됩니다. 붙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분자가 표면에서 튀어나갈 때 이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자가 표면에서 오래 있고 싶어 할 때는 표면 위를 막 뛰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산하다가 어느 순간 적당한 에너지를 받으면 또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때는 탈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분자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분해가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반응물이 표면에 그동안에 올 경우가 있는데 아까는 흡착이 돼서도 가만히 그 분자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흡착함과 동시에 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분해 흡착이라고 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분해된 것끼리 서로 충돌을 해서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하면 뭐가 돼요? 화학 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생기고 이 생성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려면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탈착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라는 거는 어떤 두 분자가 아니면 둘 이상의 분자가 서로 만나기 쉽게 해주는 그런 촉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표면, 그 표면적은 면적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체적은 3승에 비례하여.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 표면 밑에 있는 원자들의 비율보다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표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나노테크놀로지의 시발점이 되는 컨셉트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작아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법칙이 별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표면이 굉장히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다, 연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셨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학을 하는 도구들이 이 표면 연구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표면이 불균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불균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표면은 불균일해갖고 너무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파울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도 물질은 신이 창조했지만 표면은 악마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표면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표면과 전혀 관계없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노벨상 받은 사람도 하소연할 정도로 표면은 너무너무 연구하기가 힘든 그 대상입니다. 불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물건을 물질을 옆으로 쫙 자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표면 쪽입니다. 내부는 각각의 원자들이라고 합시다. 이 원자들이 옆의 원자들과 아주 규칙적으로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원자들도 다른 원자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해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은 손이 남아도입니다. 손이 남아돌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분자들을 막 잡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 위에서 분자들을 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손이 남아도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남아돌면 뭐 해요? 놀거나 공부를 하죠. 근데 고체 표면들에는 원자 레벨로 들어가면은 이게 표면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저희들이 본 원자들 팔라듐 결정 표면의 원자들의 이미지인데요. 거의 다 다르죠.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결함들 아니면 새로 들어온 원자들 이런 것들이 막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을 보면은 계단이라는 게 있고 평평한 면이 있고 꺾인 곳도 있고 계단 벽도 불순물도 있고 이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각의 부분에 따라서 이 오는 분자가 어떻게 붙느냐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어떤 표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자가 표면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느냐 라는 그런 걸 알아야지만 이와 같은 표면의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물질 기능의 거시적인 현상 어떤 그렇죠 기능의 거시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표면화학을 하는 모티베이션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표면을 원자 레벨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현미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현미경을 써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분자를 한 개를 갖고 잘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분자 한 개를 먼저 봐야 돼요. 보고 잘 골라서 팔을 하나 자르고 두 개 자르고 이럴 수 있는 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의 그 실험 도구들은 그게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새로운 방법 현미경. 현미경으로 보고 자르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학 현미경은 물체에 빛을 비춰서 그것이 물질을 투과하거나 통과하거나 반사되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물체에서 새로 나오는 빛들을 모아갖고 보는 거예요. 물질의 상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시광을 쓰죠. 가시광의 파장은 수백 나노메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해상도에 제한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해상도가 잘 보여요. 저 때문에 가리죠, 자꾸.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해상도에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그걸 회절 한계라고 합니다. 빛은 파장이 존재하는데 이 파장보다 작은 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아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식을 썼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상도의 크기는 집어넣어주는 파장의 한 절반 정도 요 NA라는 거는 렌즈의 성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아무리 첨단 기술로 렌즈를 깎아도 대충 1.4에서 1.6 정도가 지금 가장 좋은 그 품질의 렌즈인데 그렇게 많이 보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는 빛으로 현미경을 본다 그러면 200나노메타보다 작은 물질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계.
그래서 아 그럼 파장이 작은 빛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전자빔을 쓴 아이디어가 생겨났고 그 전자빔을 생기면은 실제로 광학혁명기보다 10만 배 이상 배율이 큰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적혈구 같은 거 아니면 원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그 방법은 새로운 현미경은 이 전자혁명보다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칼의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STM 제가 지금부터 ST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사 터널 현미경입니다. 주사한다는 거는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쏴주면서 터널을 시켜가 뭘 터널을 시켜요? 전자를 터널 시켜요. 어떤 식으로? 여기 표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를 모아갖고 만든 표면입니다. 여기에 아주 뾰족한 탐침이라고 하고 바늘이고 저는 오늘 이걸 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팁을 가깝게 갖다 댑니다. 이 팁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화학적으로 깎아갖고 만드는데요. 이 끝이 진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몽글몽글몽글하게 맺혀 있는 아주 뾰족한 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까이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전기회로로 이어줍니다. 전기회로로 이어줬다라는 그 순간 우리는 전압과 전류를 갖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게 서로 닿지가 않으면은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흘러지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쇼트됐다, 단선됐다라는 거죠. 회로가 성립이 안 돼요. 하지만 억지로 그거를 한 1나노미터 정도로 가까이 가져가면은 어떨 때는 억지로 전류가 흐를 경우가 있어요. 그걸 터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터널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기서 흐르는 전자의 90% 이상이 이 제일 앞에 있는 원자 크기의 공간에 딱 한정돼갖고 흐르게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팁 끝과 표면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흘러가는 전류는 팁과 샘플 간격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한다. 여기 익스포넨셜이 있죠. 지수함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조금만 변해도 전류가 많이 변해요.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 열심히. 옴의 법칙. I equal V over R. V는 IR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I가 있고 V가 있는데 이 저항의 역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흐르는 전류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팁 샘플 간격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이 팁과 샘플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를 전류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피드백 회로 중에서 가장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비디오입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잖아요. 근데 세차가 끝나면은 이제 표면에 묻은 물을 이제 불어내려고 여기서 바람이 막 나옵니다. 제가 일본에 살기 때문에 여기 다 일본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는 뭐냐면은 안 부딪히게 하려고 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 끝이 이 차 표면에 안 닿게 하려고 항상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게끔 거리를 재고 신호를 줘서 나는 이거보다 더 가까이 안 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피드백 회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원자 레벨로 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이용해서 조금 가까이 가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걸 캐치해갖고 아 조금 위로 가 그런 식으로 팁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원자 한 개 한 개 정도씩 이 탐침으로 이 팁으로 스캔을 하면서 이미지를 얻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자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늘어서 있는 표면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발명한 분은 IBM 스위스의 IBM 연구소의 비니 씨와 로러 선생입니다. 이분들이 1982년에 첫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불과 4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걸 봐도 이 STM의 발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과학의 진보를 가져다 줬을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STM이라는 현미경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원자 해상도의 표면은 물질의 표면을 표면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속이라든가 산화물이라든가 아니면 분자 한 개 한 개 아니면은 분자가 여러 개 모였을 때 그 하나하나의 배열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은 굉장히 우수한 도구입니다. STM은.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기 회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죠. 그 전자의 개수와 전자의 에너지를 아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TM에서 이 대상이 되는 표면 아니면 분자에게 에너지를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준다. 그게 칼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일석이죠. 도랑치고 가재잡기 이런 식의 속담이 있죠. 볼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STM이 있으면 실현이 가능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도구를 적당한 도구를 손에 넣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STM 장치는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뭐 대략 한 2m, 2m 정도 크기의 이런 장치를 갖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적이 분자 한 개를 보고 그 분자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환경이 굉장히 낮은 진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10에 마이너스 11승 토르. 여러분들 대기압이 한 1000토르보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한 10에 15승배 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압력이라는 거는 어떤 부피의 그 최적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다라는 거는 분자가 그만큼 적게 들어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따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최대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모처럼 그분을 딱 끌어내서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서 왔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흥분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꼼짝 마. 그래서 온도를 4K로 낮춥니다. 4K가 4켈빈이 마이너스 269도 C입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그러면 너무 추워갖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가와갖고 너는 몇 살이니 너는 어디서 왔니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은 우주공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험실에 우주공간이라는 환경을 실현을 해놓고 거기서 분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분자 한 개의 화학 반응을 한번 일으키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칭찬은 원자나 분자를 춤추게 한다라는 게 이거의 이제 타이틀인데요. 나중에 김지환 교수님의 3분 강연 때 분자를 흥분시키는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더욱더 그 고급의 언어로 분자를 흥분시키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분자를 춤추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춤추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에 한 20년 전에 이미 어떻게 하면 분자가 춤을 춘다라는 걸 알아낸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실현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업적 중에서 유명한 거는 탄소 원자 하나하나씩 배열해갖고 주판을 만들었고 아니면 한자로 글씨를 쓰고 또 분자로 사람 모양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무려 2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이분도 무섭게 생겼죠. 근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도널드 아이글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IBM 미국에 있는 IBM 연구소에 계신 분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분자를 춤추게 했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발견한 거는 얘가 STM 팁이고요. 표면이고요. 근데 원자 한 개입니다. 근데 STM 팁에서 전압을 걸어서 극성을 바꾸니까 플러스로 걸고 마이너스로 걸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있는 원자 하나가 팁 끝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붙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떨어지면은 전류가 적게 흐르고 이걸 보고 나서 아 원자 한 개를 스위칭을 할 수가 있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붙여갖고 옮겨갖고 떨어뜨리면은 분자로 아 이제 원자로 옮기는 거네. 그래서 글자를 썼어요. IBM이라는 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STM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반드시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너무너무 쇼킹한 데이터입니다. 그때로서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인형 뽑기랑 똑같아요. 가서 내려서 인형 잡고 올려서 여기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왜 재미있느냐? 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보는 사람은 뭐 그저 그럴 수도 있는데 원자들 갖고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구조들을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실현이 안 된 거를 검증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은 아 이게 된다라는 걸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자들을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땡기는 거 이렇게 팁으로 땡겨요. 그 다음에 미끄러뜨리고 밀고 그 다음에 팁에 이건 아까 소개한 거 팁에 붙여서 이동한 거. 그래서 나온 이미지들이 이런 식의 이미지들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것들을 이 STM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으로 이런 작은 원자 레벨의 구조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들을 가지고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거의 정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IBM 알마덴 연구소 아까 그 돈 아이글러라는 분이 근무하시던 분이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후학들이 남아갖고 기념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떴는데요. 이 제목은 원자를 갖고 노는 소년입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2배속으로 빨리 했습니다. IBM. 이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옮겼냐?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분자가 팁에 붙는지를 아니까 원자가 팁에 붙는지를 아니까 다 프로그램을 해갖고 시작만 해놓고 사람은 가서 놀아도 그동안에 기계가 열심히 일해갖고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원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분자도 하고 싶어요. 분자가 원자보다 더 크죠. 근데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원자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자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적인 결합 반응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STM으로 움직여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뭔가 일으키고 분자를 쪼개고 이걸 하고 싶은데 되나 해봤더니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은 원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분자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많은 예들은 성공예만 보여준 거예요. 이 뒤에 100만 배, 200만 배 눈물 섞인 실패담이 한가득입니다. 왜? 분자는 원자보다 예민하니까. 분자는 화학결합이 있는데 원자는 원자 하나로 끝이잖아요. 그 안에 무슨 결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자는 그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의 화학결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델리케이트합니다. 그 잘 해야 돼요. 그냥 하면은 분자도 깨지기 쉽고 팁도 끝에 원자 하나 달려 있는 건데 그 팁도 깨지기가 일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학생들이 좀 계시니까 술집에 얘는 들 수가 없고 피자집으로 합시다. 피자를 먹고 싶어요. 저 집에 가서. 근데 혼자 가긴 싫어요. 친구랑 가고 싶어요. 친구한테 다짜고짜 야 피자집 가자. 근데 친구는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가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데리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 가자. 그래서 그냥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는 야 너가 좋아하는 무슨 무슨 치즈가 토핑이 돼갖고 나온대. 좋은 데인데 가보지 않을래? 그럼 그 친구가 혹 해갖고 그래 가자. 이럴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STM 팁으로 분자를 억지로 끌고 갈 때 나오는 부작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분자도 깨지기 쉽고 팁도 깨지기 쉽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분자도 나름대로 한 성격 하는 거라서 잘 구슬려야 돼요. 좀 더 상냥하게 분자를 설득해보자 라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공명이죠. 공명. 갑자기 공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려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공명 그러면 우와 뭔가 심오한 게 들어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별게 아니에요. A라는 상태가 있고 B라는 상태가 있는데 A가 에너지가 높으면 여기서 에너지가 B로 흐를 수밖에 없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요. 거꾸로 B가 높으면 B에서 A로 흐르죠. 두 물질의 에너지를 똑같은 레벨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죠. 이게 공명이에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다른 두 가지 물체의 에너지 레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파장이나 주파수 이런 거. 쟤랑 나랑 파장이 맞아. 똑같아요. 쟤랑 나랑 주파수가 맞아. 이 말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쟤랑 나랑 마음이 통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분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에너지 레벨을 맞춰주면은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알죠? 어떤 학교 가서 공명에 해당되는 사자성어를 얘기해보라니까 삼고초려라고 대답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심전심, 심심상인, 염화미소, 염화시중, 교회발전.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분자들의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한 예를 또 다시 들어볼게요. 이분은 와인글래스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와인글래스에 공명을 시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를 치셔야 돼요. 아마 저분도 그 저기 네이버죠 이거. 거기서 그 동영상 보면서 아 내게 인용이 됐네 뭐 이런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공명이라는 거는 에너지, 특히 가장 효율이 높은 게 진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법입니다. 우리 마크로 세계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다리예요. 타코마라고 하는 강의 다리인데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 있었어요. 다리가 막 흔들려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깨졌어요.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왜? 바람이 세서? 만은 아니에요. 이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이 뒤틀리는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고유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거에 딱 맞게 바람이 불어갖고 그 밑에서 돌개바람이 생긴 거예요. 웅웅웅 이러면서 서로 공명이 일어나서 진폭을 크게 해갖고 이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분자 한 개 레벨로 갖고 와볼까요? 분자입니다. 원자가 두 개 있어요. 화학결합이 하나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가 끊어지는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저 상태는 이거고 여기서 분자가 끊어지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것만 넘어가면 분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요. 이 진동에 따라서 진폭, 이 원자 간의 거리가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밑에 채널 밑에 있을 때는 요 정도 진폭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공명을 이용해 갖고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전달해요. 에너지를 전달해요. 요만큼.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진폭이 더 커져요. 한 번 더 올려주면은 딱 하고 끊어집니다. 왜? 활성화 에너지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작전이에요. 분자 한 개를 한 개의 화학 결합을 끊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분자의 진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CO 분자, 일산화탄소 분자가 사실 가스페이지에서 그냥 기상에서 봤을 땐 C랑 O가 있고 중간에 화학 결합이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진동 그러면 이 사이에 진동밖에 없어요. 존재를 안 해요. 근데 이 분자가 표면으로 와갖고 딱 붙으면은 이미 표면과 한 몸이 돼서 이 우리가 알던 CO 분자가 아니게 돼요. 그 순간에 뒤에 그 표면이라는 거대한 짐을 지고 가는 다른 속성을 가진 불쌍한 하나의 일산화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종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표면에 관계되는 결합이 또 진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박병진 옆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에 가까운 건데 속박되어 있으니까 아주 회전은 못하고 어정쩡하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CO 분자가 표면과의 거리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진동 그 다음에 이 C와 O 사이의 거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운동 이런 네 가지 진동 종류가 생깁니다. 자, 그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주어서 진동을 열심히 시키면은 얘가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STM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TM은 현미경이기도 하지만 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전자를 흘려줘서. 근데 그냥 전자를 흘려주는 거는 너무 좀 아쉬우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여기 STM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분자가 딱 하고 끊어지는 거. 그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자를 흘려줄 땐 반드시 어떤 전압을 줘야 되는데 전압은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전압을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전압을 주느냐 그거는 이 분자가 어떤 식의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명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공명이냐? 이쪽이 에너지예요. 이 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나는 전자를 받아들여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된 마음은 에너지보다 에너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요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흡착 분자에 전자를 받을래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가장 커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압을 걸어서 그 전자에게 그 전압 에너지를 실어서 이쪽에 보냅니다. 공명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 이 에너지를 전자 에너지를 분자한테 줄 수가 있고 그 준 만큼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된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동을 잘 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여러 가지 분자에 대해서 해봤는데 보시듯이 분자가 움직이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분자가 끊어져 갖고 새로운 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게 됐습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공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공명 상태를 고르기 위한 방법이 이 분자가 아 나는 저 전자를 받아서 움직이고 싶어 흥분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분자의 여러 가지 상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태가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진동 상태. 보통 STM이 아니고 진동 상태를 들뜨게 하는 방법은 열을 가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자의 전자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열보다는 빛을 주면 분자가 전자 상태가 전자역이 상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각각 아, 난 전자 받아서 흥분하고 싶어
이 마음이 들게끔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자를 집어넣으면 분자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분자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질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그런 반응이고요. 이건 두 개의 황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입니다. 근데 아차 어떻게 전자를 넣어갖고 분자를 끊었어. 그래갖고 STM으로 봤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이제. 근데 막 욕심이 생기네요. 왜? 도대체 왜 이 분자는 끊어질까? 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죠? 그거는 집어넣어주는 전자의 에너지를 전압을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쭉 바꾸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서 끊어지는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기록을 해버리면은 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라는 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분자의 진동 상태를 골라서 들뜨게 했는지 전자 상태를 골라서 들뜨게 했는지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분자 한 개를 잘라보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분자를 하나로 올려놓고 요 정도 전압을 주면은 분자의 진동 상태의 공명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동 상태를 들뜨게 해서 OH 결합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한 개만 골라서. 또 하나는 1.5 일렉트론 볼트 훨씬 더 한 3배 정도 높은 에너지를 주면은 분자의 전자 상태와 공명을 시킬 수 있어갖고 그걸 이용하면은 분자의 두 개의 화학 결합을 동시에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자 하나의 화학 결합을 깨는 일을 아주 정밀하게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분자와 친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아까 피자집 얘기를 했는데 진짜 피자집을 데려가려고 하면은 쉽지는 않아요. 분자 말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피자집에 데려가겠어요. 알아먹게끔 하려면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친해지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자나 이렇게 분자 지금까지 막 이동하고 밀고 땡기고 억지로 갖고 만든 것 같은 걸 우리는 밀고 땡기고 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친해져서 말로 설득을 해서 감화 감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분자를 배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가 있어요. 근데 표면에 이게 표면의 원자예요. 이 갈색 원이 이렇게 있어요. 육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자의 중심은 이 삼각형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여기를 시켰어요. 흥분을 시켰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요. 확률을 재면 정확하게 3분의 1씩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확률에 의존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좋게 얘기하면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자,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를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분자를 STM 팁을 분자의 전 정중앙에다 놓고 전자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분자는 표면에 붙으면은 대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속 표면은 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전자들을 이 분자가 보통 가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 자체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상황에서 팁이 플러스가 되건 마이너스가 되건 상관없이 이 분자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STM 팁을 약간만 옆으로 비껴서 놓는다면 만약에 이 팁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이 분자와 어떤 작용이요? 정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반대로 이 팁을 플러스로 가져다 주면 팁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내는 거 전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땡기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 갖고 분자를 내가 원하는 곳에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하라 박사 잘생겼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생각했던 대로 하니까 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쭉 이동이 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글씨도 써요. STM이라는 글씨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분자를 옮겨갖고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이게 마라도나의 신의 손. 1986년 그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 월드컵에서. 근데 전반전에 마라도나가 핸드볼로 그 뭐냐 핸드볼이라 그러죠? 이 반칙으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심판이 그걸 모르고 골을 인정을 해줬어요. 전반전에 일어난 일이요. 근데 후반전에 마라도나도 양심이 있지 좋은 플레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라도나 볼을 잡았습니다. 그 수비수들을 따돌리면서 골을 넣었어요. 이게 후반전에 마라도나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전에 손으로 골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욕을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서 그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마라도나는 이렇게 드리블의 천재였는데 저희는 이 오하라 박사는 더 잘해요. 나노 스케일의 표면에서 아까는 수비수 5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는데 저희는 6명을 제치고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 레벨의 축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다. 마라도나는 저리 가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죠. 분자에서 시작해갖고 단분자 반응까지 왔어요. 그동안에 제가 어떤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지를 지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분자가 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촉매가 있는데 촉매에서는 표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는 표면을 다루겠다. 그래서 표면이 있으면 분자가 와서 흡착을 하고 STM이 등장해서 현미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전자를 집어넣어줘서 공명 상태를 이용해서 에너지 전달을 하고 들뜬 상태를 만들어서 반응을 시키는. 스토리는 되게 간단하죠. 세상에 이런 식의 화학 같지 않은 화학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분자 연구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느냐. 세상에 많은 종류의 그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 있어요. 광촉매도 있고 연료전지, OLED, 유기태양전지, 리튬 배터리 많이 있는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분자들이 어떤 표면, 금속 표면, 전극 표면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전달, 전하의 전달,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자 레벨로 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빛과도 같이 합체를 해서 새로운 빛을 집어넣은 STM 연구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은 숙제로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쑥스럽네요. 원래는 오늘 강연하신 김유수 박사님 인터뷰가 나가야 되는데 김유수 박사님이 일본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터뷰를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동영상에 나중에 나올 때는 저보다 훨씬 멋진 강연을 해주신 김유수 교수님의 인터뷰로 이제 될 거니까요. 지금 보신 거는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2부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교수님이신데 분자 사용 설명서의 저자 김지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는 섬세한 거를 지나서 상냥한 걸로 진화하신 상냥남 김유수 박사님이십니다. 네, 먼저 두 분께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지환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분자 빛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분자에다 빛을 쬐었을 때 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걸로부터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윤수 교수님은 리켄을 소개는 해주셨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0년 전에 리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일이 보여드린 대로 분자를 표면에다가 집어넣고 올려놓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고 없어지고 그런가를 보고 있습니다. STM이라는 장치로.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비교적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부러운 일인데요. 오랫동안 일본에서 연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있던 데가 또 그 특별한 연구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아주 자그마한 아이디어도 실행하면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풀뿌리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긴 호흡으로 지원을 해주는 안정적인 지원 태세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씨앗을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연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새삼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 텐데 질문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23도씨, 실제 김유수 교수님 강연에서 마이너스 269도씨가 나왔었죠. 헬륨의 보일링 포인트였는데요. 과학자들은 왜 극한을 사용할까, 사랑할까 하는 주제에 대해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어떤 온도인지는 아시죠? 예, 저는 강의할 때 이상기체의 부피가 0으로 수렴하는 온도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이 0도 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이 간단하게 물이 어는 온도를 섭씨 0도로 해서 그 기준으로 마이너스 273도를 절대 온도로 이제 정의를 내렸었죠. 이전까지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극한적인 온도, 그래서 화학이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분자 개수 묶음 단위인 아보가드로 수 1몰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만큼 큰 수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 극한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를 의미하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 0에 수렴하는 극한값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위 얘기가 나오는데 대중들이 최근에 이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표준 단위 체계가 새로 정립되는 거에 대한 단위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요 앞에 나와 있는 여학생들이 지난주 과학 외전에서 질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지금 재정비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왜 필요한지, 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온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0도씨와 100도씨의 기준은 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 그리고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는 0도씨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약간 더 발전시켜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을 삼중점이라고 부르죠. 삼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표준 온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은 불순물을 함유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표준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도 표준이 바뀔 수가 있는 그 결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물리 기본 상수라고 있죠. 플랑크 상수나 다른 빛의 속도, 이런 변하지 않는 상수를 통해서 온도를 정의하고, 온도의 새로운 온도 정의는 볼츠만 상수라는 것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공부를 했는데 질량 같은 경우는 볼츠만 상수가 아닌 플랑크 상수로 재정의한다고 배웠거든요. 새로 알게 됐거든요.
그러고 그러면 분자가 왜 이렇게 극한 온도에서 관찰이 되어야 되는지 살짝 사실 강연에서 듣기는 했는데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이 김유수 교수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프로필에 제일 마지막에 썼듯이 그 취미가 분자와 사람과의 공통점 찾기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군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룰대로 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이 미덕인 조직에서는 굳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개성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시스템이 잘 되면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의 기능을 발휘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사회는 사람 하나하나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분자가 그 발휘하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이 분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끔 하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일이 분자 한 개의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확 들어옵니다. 인생에서의 다양성의 중요성, 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극한 실험의 예가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일 쉬운 예로는 오늘 김현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극저온, 초고진공의 반대인 초고압과 초고 온도에서의 화학 반응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거는 연소 반응을 연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극한 환경, 극한 조건에서 이렇게 실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험 자체가 너무 어렵고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동떨어진 상황에서 실험한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조금 딴지 거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김인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응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촉매에서 아까 보여드린 듯이 아무리 깨끗한 표면도 원자 레벨로 보면 각각 원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표면이. 근데 그 위에 분자가 오면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촉매를 개발할 때는 표면이 다 이렇게 거니 생각하고 만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원자 레벨로 다 다른 거를 알게 된다면은 아, 어떤 원자 표면 원자의 분자가 달라붙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이 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진 원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촉매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어떤 물질의 디자인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한 가지 예로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사실은 분자가 얼마나 작은지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자 작은 거 원자 작은 거를 심지어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자 하나를 관찰하는 거는 여전히 분자 운동을 전체를 관찰 하나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는 여전히 아직 불가능하고 그렇다는 거를 분자 영화라는 지난 시간 토론 주제로부터 배웠습니다. 너무 작고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고립된 하나만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 극한의 조건입니다.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를 관찰해야 합니까? 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분자 하나를 관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 갖고 자동차 회사가 F1 그랑프리의 차를 자꾸 내보냅니다. 가장 빠르게 완주하는 차를 만들 수도 있고 가장 오랫동안 튼튼하게 도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기술의 원천이 되고 실제로 지금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값싸고 성능 좋은 차를 타기 위한 그런 기반 기술이 되는 건데요. 분자 한 개를 연구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화학 아니면 과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를 새로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을 탐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자 한계에 계속 천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과학의 지평을 연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립된 분자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단분자, 분자 하나만의 화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분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예, 김유수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표면에만 국한돼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분장계를 보고 분장계를 흥분시키는 그런 것까지는 됐는데 시간적인 프로파일이 전혀 얻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공간적인 분해능 플러스 시간적인 분해능까지 얻는 건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굉장히 당면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사실은 빠른 시간을 관찰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분자 영화로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분자 하나를 집어서 그거에 거동을 보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집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웠는데 5강이랑 6강을 합하면 정말로 멋진 과학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마저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까지는 표면화학을 관찰을 하였는데 표면화학 이외에도 단무자를 관찰하는 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지원 교수님.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표면 내에서 극저온에서 관찰하는 걸 비유를 들자면 우주공간에 사람 한 명을 띄워놓고 사람의 골격이 어떻게 생기고 숨을 어떻게 쉬는가를 보는 거라면요. 그 사회의 서울 시내에다가 사람 한 명을 떨어뜨려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한남동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까지는 지금 가능합니다. 단 서울 시내에 있는 김 씨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굳이 단분자 화학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단분자 화학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새로운 응용에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의 지평을 여는 데도 의미가 있고요. 근데 저는 꿈,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화학 반응식이 있고 분자 모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교과서에 적혀있는 모델이 아니고 진짜 우리들이 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라는 꿈 을 실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거에 매료되면은 조금 더 그 분자의 속성 같은 걸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차원이 다른 화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가 왜 됐을까? 그러면 궁금증도 있고 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증과 꿈을 해결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분자로 이루어진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했던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리석었던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분자를 통해서 다양성도 배우고 꿈도 키워나가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주환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원래 김유수 교수님은 분자를 진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극저온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초고진공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주환 교수님은 분자를 흥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 청중들도 흥분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멋진 강연을 기대하면서 많은 박수로 저희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김유수 교수님이 강연해 주신 내용의 보충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학부 김재환 교수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학 반응의 그림이죠. A하고 B라는 화학 물질을 넣어놓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 나오고요. 혹은 생성물보다 에너지에 더 관심이 많을 때는 A하고 B를 섞어서 열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소 반응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화학 반응,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라는 게 있을 때 에너지 차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언덕이라는 걸 넘어가야 된다는 걸 바로 전에 그 강의, 윤한수 교수님 강의에서 아마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를 반응물에다가 어떤 형태로 넣어주어야 반응이 잘 갈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A하고 B를 섞어놓고 외부에서 열을 가합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반응물 두 개를 섞어놓고요. 열을 가하는 대신에 차에 태워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분자가 에너지를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에너지를 주고도 하나는 반응에 도움이 되고 하나는 반응이 안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열을 가하거나 차에 태워서 운동에너지를 준 것 외에도 외부에서 빛에너지를 줘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만 바꿔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온도를 낮춰서 분자를 얌전하게 만든 다음에 화학 반응을 자세히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온도를 높이면 분자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약간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요. 온도라는 거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온도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온도 0도, 마이너스 273도씨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태, 모든 게 정지한 상태를 0도라고 그러고요. 온도가 높은 100도씨는 분자들이 평균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상태라고 나타내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무작위적입니다. 무작위적이라는 말은 정확히 반반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높은 온도는 높은 열 에너지가 있고 빨리 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에너지를 높이는데 김유수 교수님 케이스에서는 너무나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도록 조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A하고 B를 섞어서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할 때 왜 열 에너지가 필요한가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파란색 분자하고 갈색 분자를 섞어놨을 때 이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서로 빨리 자주 충돌시켜서 에너지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마치 공을 A라 해서 B라는 위치로 이동을 시킨다는 관점에서 B컬을 차에다 태워서 이동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럼 각각의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늘어났을지언정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같을지어도 일 에너지로는 화학 반응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열 에너지를 가하면 화학 반응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본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방법, 왜 열을 가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열과 운동의 온도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분자의 진동을 유발해서 화학 반응을 시키는 방법인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는 김윤수 박사님 강연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행히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원자 원자로 이루어진 화학 결합은 단순하게 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치 여기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원자 원자가 스프링으로 이어진 것처럼 진동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진동폭이 많은 경우에 에너지가 높고 진동폭이 낮은 경우에 에너지가 낮고 그리고 진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화학 결합을 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바로 전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동 에너지를 주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냐면 이런 진동을 많이 하도록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전자빔을 쏴서 진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적외선을 쏴서 분자를 빛으로 진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중간에 초록색 원자를 더 많이 진동시킬수록 화학 반응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요.
분자를 진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학 반응을 촉진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이는 거는 검은색은 탄소고요. 이 하얀색은 수소입니다. 카본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로 만들어진 메탄이라고 부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메탄이라고 배웠고 지금은 고등학교 때 메테인이라고 부르죠. 메탄에다가 염소 원자를 섞으면은 HCl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을 촉진시키려면 분자를 진동을 시키거나 그 김유수 박사님 표현하신 방법대로 춤을 추게 만들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낸 거는 이 두 가지 진동 모드들이, 진동 방법이 있죠. 이거는 탄소하고 산소 원자를 늘리는 진동이고요. 이거는 탄소하고 산소 원자의 거리는 똑같지만 관절이 꺾이는 운동입니다. 진동 에너지는 비슷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고요. 이 경우에는 화학 반응 촉진시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 분자에다 적외선을 찧어서 분자 진동을 일으킬 때는 단순히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을 제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실험한 사람이 접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예. 이제 한참 돼서 자랑할 때가 없어서 제가 자랑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다른 화학자 분께서 실험한 건데요. HO2 대신에 OH 중에서 하나를 중수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하고 D의 차이는 질량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수소 원자 와서 H나 D나 하나를 잡아서 떨어져 나가면 50대 50의 확률로 HD가 만들어지거나 HH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외선을 써서 OD에 진동을 시키면 OD의 화학 결합을 약하게 만들어서 HD를 만들 수가 있고요. OH를 진동을 시켜서 H2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80년대 중반의 아이디어였고요. 실제로 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요. 이 실험 자체만으로는 그 실용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지만 이 과학자들이 이 실험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비커에다가 A하고 B를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항암제, 예를 들어서 뭐 연료를 만들고 싶고 부산물은 적게 만들고 싶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일에 이 방법을 확장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만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안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빛으로 화학반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매료가 됐었던 주제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분이 된지 8분이 된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분자를 흥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분자를 진정시키는 과학자분이 계시고요. 여기에 분자를 흥분시키는 과학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흥분할 수도 있고 진정할 수도 있는 분자를 가지고 그거 두 개를 엮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객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듣겠는데요. 오늘 김유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의 그 키워드들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촉매가 있습니다. 사실 촉매는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주에도 나왔고 아마 다음 주에도 살짝 언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 접촉해서 매개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촉매 역할을 잘해서 오늘 질문을 원활하게 잘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실 분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세요? 예. 지금 맨 뒤에 계신 분, 지금 걸터 앉으신 분 지금. 예. 예, 저기 여자분. 네, 오늘도 또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제 노벨 그 노벨상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레이저 트위저 그 집게가 기억이 나서 지금 아까 SM였던가요? 예,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 또 중간에 계신 교수님께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데 항암제 말씀을 하셔서요. 그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역시 그 트위저가 기존에 제가 저는 이제 화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크리스퍼는 기본적으로 그 반응 편집을 매개하는 어떤 가이드하는 뭔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레이저는 레이저 트위저일 경우에는 그런 매개체가 없는 건지 일종의 촉매 같은 것들이 없는 건지 그리고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두 분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김지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트위저하고 STM은 제가 네.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 거꾸로인데. 네. 제가 트위저랑 STM의 차이. 네. 트위저는 저도 안 해봐갖고 잘 모르긴 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빛을 이용해갖고 움직이게 하느냐 전자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느냐 그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이 분자를 움직이게 하는 건 있는데 트위저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갖고 어떤 빛의 어떤 압력을 국소적으로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분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분자를 끌고 어디든가 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STM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주면서 STM TIP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TIP과 분자가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보여드린 대로 TIP 자체는 그렇게 크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집어넣어준 전자가 분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분자를 얻은 거가 어디론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하고 빛이냐 전자냐 이런 구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지환 교수님 또 예. 맞아. 아까 전에 그 유전자 가위하고 트위저가 네. 맞죠? 트위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화학자가 아니라서 그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제가 아는 바대로 표현을 드리자면요. 유전자 가위는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습니다. 주어진 기능이 있고요. 자기가 알아서 잘라야 될 때 자르는 굉장히 정교한 자율주행 플러스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레이저 트위저는 수동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분자 레벨로 힘을 주거나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아주 예. 쉽게 수동 자동차와 예. 자율주행 자동차로 비유를 해주셔서 수동 자동차도 이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제일 있는, 먼저 손 드셨어요. 예. 예. 먼저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 아까 강연 중에 원자 말고 이제 분자를 이제 뭐 결합을 해리시키거나 아니면 분자를 이렇게 뭐 집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어떤 뭐 복잡한 생체 분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기 합성이라는 뭐 일련의 반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그래서 뭐 분자 하나만 성공적으로 합성해도 막 노벨상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칼, 뭐 분자를 끊는 칼이나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실제로 그런 유기 분자들을 원자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조립을 하듯이 쌓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합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올까요? 그럼 만약 그런 시대가 오면은 유기 합성이라는 분야가 아예 싹 사라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 예,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오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한참 기다려도 더 기다려라고 얘기를 들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TM이라는 그 도구 자체가 그렇게 분자를 자르는 거에는 특화가 돼 있는데 결합을 만드는 쪽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STM TIP에서 나오는 아주 제한된 그
영역에서만 전자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흥분시켜 갖고 깨는데 두 분자를 합쳐 갖고 화학 결합을 시키려면 그 두 개를 동시에 흥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STM 팁은 하나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각각 독립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는 두 개의 팁을 만들어야만 되는데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기술로서는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입니다. 근데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저는 유기합성을 하진 않지만 합성화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거 어떤 분자를 만드는 게 레고 조각 붙이듯이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성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실험실에서 불을 밝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금 분자들이 새로운 분자들도 만들어지고 뭐 신약도 개발되고 그러는데요. 물론 물리화학자들이 이제 아주 극한에 도전해가지고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또 발전이 돼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살아있을 때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김지영 교수님. 예. 예. 이쪽에 계신 분 질문 좀. 저 아까 김효수 교수님께서 그 공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원소들의 고유 주파수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나 아니면 STM으로 쏘여주는 전자의 주파수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라는 거는 에너지로 이제 환산이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에너지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분자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태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각각 고유한 에너지의 그 레벨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명상 오나 그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맞추는 게 공명이라는 작업을 시키는 작업인데 그 공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STM에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전압도 에너지로 환산될 수 있는 양인데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이쪽에 분자가 전자를 받아들이기 되게 쉬운 그런 상태에 맞춰주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TM 쪽에 전압을 바꿔줌으로써 그 공명 상태를 만들어준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요쪽에 예, 요쪽에 계신 분. 예. 저도 방금 그 질문에 이어서 그 STM이랑 고유 진동수 관련 질문인데요. 아까 그 STM을 이용해서 분자 결합을 끊는 그런 거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진동 운동과 병진 그러니까 진동 운동이랑 그 전자의 이제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 운동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자의 에너지 상태는 이제 자외선 영역이고 보통 진동 같은 경우는 원자 간 진동 같은 경우는 과시광선 영역이라서 이제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 그래프도 밀리 전자 볼트랑 전자 볼트로 예. 차이가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준 에너지는 3배밖에 차이가 안 났었잖아요. 예.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3배의 에너지를 가한 것만으로도 다른 영역에서 전이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네. 그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표면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전자 상태만 갖고 따져보면요. 분자가 기체 상태에 있을 때는 전자 상태가 굉장히 큰 간격을 갖고 떨어져 있어요. 서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적으로 여기를 시키려면은 뭐 몇 일렉트론 5볼트, 6볼트 정도 되는 전자볼트 되는 에너지를 줘야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CO,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분자가 표면에 달라붙 금속 표면에 달라붙으면은 금속 표면에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전자, 자유전자와 이 분자가 새로 결합을 해서 이 분자가 갖고 있는 상태를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주 좁아지고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1.5V 정도의 에너지만 줘도 이 물분자를 전자적으로 역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동 상태는 말씀하신 대로 수백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적외선 영역으로 역이시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일 크게 변화시키는 거는 전자 역이 상태를 굉장히 낮게 끌어내려오는 게 표면에 흡착하는 효과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표면의 매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학생.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그 광학 현미경에서 그 빛의 파장인가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 회절 한계요? 네,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것을 STM에서 전자를 통해 해결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STM의 경우 원자 단위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자가 제일 작은 건 아니니까 그보다 좀 더 작은 무언가가 있을 거고 네. 그렇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어떤 기작으로 되는지 아니면 없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지 궁금하여 네, 질문. 굉장히 멋있는 질문을 내주셨어요. 저도 잘 몰라요. 원자보다 더 작은 거는 그 소립자라든지 뭐 중간자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원자보다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지금 있는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더 작은 걸 보려고 하면은 훨씬 더 작은 입자를 써야지만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 중간자 정도의 크기를 가진 빔이 있어서 뭐 그걸로 현미경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꿈으로 가득 찬 질문이어서 저 좀 놀랐습니다. 가져가 갖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보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자를 보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질문은 챌린징한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요. 예. 저쪽 뒤에 계신 선생님. 예.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IBM 글자 그거 뭐 예전에 기사에서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오늘 갑자기 약간 생뚱맞은 질문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IBM 글자의 각 원자가 다 똑같은 모양인가요?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이제 원자 핵의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존재하고. 네. 근데 만약에 그 탐침을 갖다 낸다는 얘기는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양자 상태가 깨져가지고 전자 유체가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각각의 어떤 그 원자 모양들이 전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공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STM이 계속 그 전자 각각의 원자 위에 머리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틀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저 상황은 원자를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 IBM이나 글자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얻은 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 원자들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되고 있죠. 만약에 어떤 한 특정한 원자 위에 STM을 올려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IBM이랑 글자를 쓴 이후의 상황은 모든 원자가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가 맨 뒤에 계신 분이 손을 드셨는데 예 그러면 일단 맨 뒤에 계신 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혹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그 오버이엔드 히스 아톰에서 보면은 그 원자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원자들이 표면 위에 있는 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표면이 그렇게 매끄럽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네. 그 보이는데 예. 아니, 그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영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그 표면이 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표면도 아.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표면은 구리 표면, 구리 원자로 된 표면입니다. 그런데 단결점. 그렇게 매끄럽게 예.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나요? 그 위에 놓여 있는 원자들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차에서 보면은 그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그 돌기들의 높이 차는 그다지 크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원자들의 포커스를 잡아갖고 STM 이미지를 얻으면 그 밑에는 거의 플랫하게 보이는 식의 착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완벽하게 밑에가 평면이다라는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요. 돌기가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원자들을 올려놓고 영화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 원자 크기만큼의 돌기의 높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예, 미시 세계는 역시 오묘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오늘도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그 아까 STM 그 기기 활용해서 실험을 할 때 그 표면에서 만약에 그 원자를 옮겼을 때 S1에서 S2로 옮겼다고 하면은 그때 실질적으로 에너지 손실이라든가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지, 그래서 해당하는 방식으로의 이동이 다른 어떤 결합이라든가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하나씩 환경이 할까요? 제가 기억이 요새 안 나갔고요. 아, 네. 하나 하고 다음 네.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왜 표면이 왜 어렵냐라는 걸 말씀드릴 때 불균일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표면이 아주 깨끗하게 매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자 레벨로 보면은 결함도 있고 뭔가 다른 거랑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위에 분자들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 그 분자가 갖고 있는 속성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분자와 표면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원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화학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이 달라지니까 그 분자가 갖고 있는 속성도 달라지고 그게 이제 재미있는 거고 그거를 잘 파악을 하면은 이렇게 분자가 이런 곳에 올라가 있으면 반응이 잘 되네 라는 것만 알면은 그런 속성을 가진 표면만 많이 만들면 아주 훌륭한 촉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질문. 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그 아까 STM 기기가 있는 환경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서 거의 극저온 그다음에 극저압이어서 우주와 같은 환경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혹시 그럼 이런 STM 같은 기기를 잘 설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가 우주선 거장이나 네, 그런 영화적 공간, 달 이런 데가 아닐까 하는 궁금함이 있는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치를 위해서는 그게 좋은데 그 장치를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우주 공간이 조금 극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쪽에 계신 분. 예, 그 표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점토하고 네.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약간 생물학적인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있겠네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혹시 STM 그 저런 장치를 생물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혹은 그런 시도가 있는지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STM 분야에서 남겨진 숙제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생물학적으로 응용하는 쪽이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 안에서 고분자나 생물학적인 분자들을 깔아놓고 그걸 갖고 STM으로 관찰하는 것까지는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걸 갖고 어떤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얀 리... 뒤쪽 분이 먼저 손... 뒤쪽 분이 먼저 손을 들으셨. 예. 그러면 저쪽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예. 마이크 좀 갖다. 그다음에 하얀 옷 입으신 분. 예, 저기 질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까 아, 예. 그 아까 그 STM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공간상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공간상이라는 게 이제 공간적으로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어 봤다는 말씀인 것 같고 시간상으로는 아직 그 못 했다는 게 그런 어떤 그런 공간적인 상태를 시간적으로 오래 유지하는 걸 못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얻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반짝반짝하는 그 딱 두 개 전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반응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게 이런 시간 분해능이 아직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장 이미지를 얻을 때 지금 한 빨라야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12승 뭐 이런 초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한 숙제이긴 합니다. 예, 언젠가는 이룰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앞에 하얀 옷 입으신 분. 아, 네,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3분과 그 맨 마지막 PPT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런데요. 그 HOD라는 그것이 그 OD만 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진동시킬 때랑 그 A 그 OH하고 진동시킬 때랑 그렇게 따로따로 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OD랑 그렇게만 진동을 시키는 게 이걸 진동을 시키다 보면은 옆에 있는 것도 그냥 같이 진동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따로따로 갔다가 그렇게 OD하고만 아니면 OH하고만 그 진동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예, 그 질문을 드립니다. 200점짜리 질문이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실험이 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면요. OH하고 OD 본드는 화학적으로 같습니다. 질량만 다르다 뿐이고요. 용수철이 같은 게 달려 있지만 질량이 다르죠. OH하고 D가. 그래서 OH 용수철하고 OD 용수철하고 고유 진동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파장이 한 3마이크론에서 공명이 일어나고요. 적외선 하나는 2마이크론에서 일어나면 넣어주는 적외선의 파장을 바꾸면은 이게 한 번에는 OH만 진동이 됐다, OD만 진동이 되고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용수철 한 군데 깔짝거리면요. 두 군데 언젠가는 에너지가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빛으로 분자를 진동시킨 다음에 이쪽 에너지가 저쪽으로 퍼지기 전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반응만 저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큰 분자들은 에너지가 빨리 전파가 되고요. 작은 분자들은 한 군데 오래 살아있다는 게 이론이나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예.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저기 뒤에 계신 예. 줄무늬 옷. 저분도 하셨고 예. 저분도 하셨고요. 예. 그러면 일단 저 뒤에 계신 분부터. 예. 예. 그 STM이라는 기계가 그 얇은 팬 같은 거를 이제 전기를 흘려서 그 전기가 흘러서 서로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미세하게 포착해서 이제 그 판에 그 원자의 모양을 잠깐만요 제가 어디 계신지 지금 못 찾겠어요 저기 뒤에 저기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 STM이라는 기계가 전기를 흐르게 해서 그 전기끼리의 인력을 이용해서 그 얇은 끝 부분이 움직이는 거를 포착하는 건데. 근데 그 펜촉 자체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원자의 크기도 그렇고 예. 그 판 자체의 원자도 있으니까 예. 그 판 자체의 원자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서 결합이 크고 원자가 크지 않으면은 그거를 자세하게 탐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펜촉 자체에도 그 전기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결합도 그냥 단순한 비활성 기체 같은 그런 고체가 아니라 이제 이온 결합 같은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자체의 원자도 어떤 제한이 있을 거고 그럼 아까 봤을 때 구리라던가 뭐 아이오딘 이런 것들의
결합 구조 같은 예시가 있었는데 아직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낮으니까 작은 더 작은 건 아직 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지금 제가 전달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STM 팁은 표면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한 1나노 정도 떨어져 있어갖고 직접적으로 팁이 표면에 닿아서 원자가 바뀌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잘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압을 걸어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국소적으로 굉장히 강한 전자장이 걸리기 때문에 원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팁에. 그래서 원래 팁은 텅스텐이나 금, 은 아니면 백금, 이리듬, 합금 이 정도가 보통 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그걸로 막 표면을 스캔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팁 표면이 표면에 있는 원자로 뒤덮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원자 번호가 큰 것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수소는 안 보여요. 리튬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한 탄소 정도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원자 번호가 너무 낮은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원소의 전자 상태가 굉장히 로컬하게 국소적으로 모여만 있어야지만 STM으로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원소들은 그렇게 국소적으로 많이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STM 이미지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셨던 분. 예,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기계적인 부분의 STM에서 분자 원자를 조작한다는 거는 원자 수준의 거리에 이동이 있어야 되는 기계적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네. 아까 전자를 이동하지 않고 빛이 또 STM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네.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아이디어 네. 어떤 방향성 전혀 좀 예.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 약간 더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옆으로 움직이려면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그럼 피에조 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요. 거기다 전압을 얼마만큼 걸어주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팁을 유지하는 그런 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압을 걸어줘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게끔 하고 이런지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정밀도를 갖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 빛을 이용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미 그 실현한 거를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거든요. 빛을 이용한다는 첫 번째는 STM 팁에서 나온 전자로 분자를 흥분시켜서 흥분한 분자에서 나오는 빛을 저희들이 검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자 한 개에서의 발광을 계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빛을 밖에서 비춰줘서 분자가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저희 STM으로 그 실공간에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빛과 결합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부터 마구마구 연구가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안 보이죠? 네. 예, 오늘 제 생각에 배운 단어 중에서 공명 오늘 청중의 주파수와 강연자 및 패널의 주파수가 공명이 정말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과 질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연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쉽게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과학 지난 시간에 과학 외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너무 흥미롭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저기 그거를 보시면 오늘도 남으셔서 과학외전의 질문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큰 박수로 감사를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 강연 예고입니다. 다음 주 강연은 화학계의 미남이라고는 하긴 어려운데 미학자이면 확실한 서울대 이동환 교수님께서 분자 관람, 공학의 미학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콘텐츠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동환 교수님 강연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결석을 하시게 되면 동영상으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하는 강연입니다. 이런 새로운 강연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최고 명강연이 될 거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극한 환경과 조건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쉽게는 말씀을 하셨지만 초고진공이나 극저온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극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실험 관찰이 용이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꿈과 의문을 그거를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마이너스 273도씨를 경험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마다 극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과학자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발전하게 되는 거겠지요.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은 극한 환경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또 극한 조건에 맞닥뜨릴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명을 배우셨으니까 좋은 주파수를 가지고 따뜻한 밤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